안녕하세요, 미대 오빠입니다. 오늘은 지방 사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릴까 해서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랑 지방이랑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. 인테리어 업체 수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, 일단은 인테리어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그 다양한 또 업체들이 있잖아요. 뭐 타일도 있을 테고 조명도 있을 테고, 그리고 다양한 시공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게 서울인 반면에 지방은 서울이랑은 틀려요. 서울에서는 가격도 뭐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 있는 시공자들도 많고 퀄리티 있는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왜냐면 일단 인구수도 적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쟁력, 좋은 퀄리티를 가진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면은 인테리어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반드시 뭐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내가 성공한다?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 인테리어가 뭐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뭐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뭐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큰 대공사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품을 좀 팔아보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해주시나도 이제 좀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, 일단은 수많은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?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, 일단은 마음에 두고 있던 디자인을 이렇게 말했을 때 또는 다른 유명 디자이너들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에서 올린 거를 자료 사진을 보여줬을 때 카피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아 이거 가능하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.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가끔 보시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. 근데 아 이러면,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아 이거는 안 돼요,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끝나시는 분 말고,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됩니다 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분.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이미 유명한 업체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검증이 상당히 된 거예요, 어느 정도는. 그렇기 때문에 시공팀만 갖춰져 있다면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뭐 거절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그런다거나 그러면은 공사 이제 앞으로 하면서도 고객님들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뭐 다른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보통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뭐 현장 건조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, 그거는 대화를 해보시면서 어쨌든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. 그래서 아 이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앞으로는 좀 살아남기 힘든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, 그리고 확실히 요 몇 년 사이에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어떤 퀄리티 향상이 상당히 많이 저변화가 됐어요. 서울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도 많이 확산되고 집안에 있는 시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잘하는 유튜버들, 인테리어 업체들을 많이 접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단순히 소위 뭐 평당 100에서 110 정도의 기본 공사, 그러니까 교체 위주의 기본 공사를 넘어선 디자인이 가미가 된 공사를
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보면서 그거를 적용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잘 적용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좀 찾으시는 게 좋아요. 그건 대화를 통해서. 예,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어쨌든 단열 부분이라든지 뭐 설비 부분 요런 거는 사실 제약이 없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. 예. 그래서 직접 사실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뭐 요즘에는 공간을 아예 바꿔버린다거나 그리고 뭐 세탁기 놓는 자리를 베란다 쪽으로 빼면서 배관 작업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작업들은 지방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교체 위주로 해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거부감을 표하시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요는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서울에서 잘하는 업체들 유명한 업체들이 한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일방적으로 그거를 탁 쳐버리지 않는 업체를 고르셔야 된다. 근데 그런 업체는 대화를 통해서 발품을 좀 팔아보셔야 된다.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거를 잊고 그냥 공사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그리고 무조건 뭐 또 됩니다, 됩니다, 뭐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면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서 그 전에 해오신 거 좀 볼 수 있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 보고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마인드 차이라는 거죠. 그래서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시는 게 인테리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. 그러니까 지방에서. 예. 이거는 지방에서 적용이 될 것 같아요. 인테리어 업체가 많지 않거든요. 예.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꼭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